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 무슬림 세계에서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을 현대 세계에서 이자 놀이 없이는 현대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네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갑자기 또 근원적인 질문.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길래 무슬림 문화가 이렇게 사실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는 이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그렇게 흠뻑 빠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슬람 그 칼리파 국가, 술탄의 국가 되게 만들었을까? 네. 특별한 성직 제도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네, 성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할 사람들이 없군요. 근데 성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간의 높낮이가 없었지 않았나. 그게 더 강력하게 오지 않았을까. 아, 이 평등 사회. 네, 평등 사회가.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슬람 공동체 움마를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그 움마라는 게 상당히 그 공동체, 그 평등한 공동체고, 또 우리가 이제 모스크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네. 그 움마 속에 살아 있어서 그게 이제 사회 전반으로 네. 퍼졌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지만. 이슬람 문화는 우리 한국에서 따지면 개신교 문화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냥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너무 떠받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지. 무슬림들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그 공간이 더 넓다고 할까요? 네. 네. 천주교는 확실히 위계 질서가 있고 평신도와 사제화는 예, 그런 면에서 무슬림들이 더 이동이 가볍고 네. 예, 적응이 더 쉬웠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 조선시대 천주교가 처음 들어섰을 때 당시에 이제 천주쟁이라고 한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거는 이들이 왜 조선시대의 그 딱딱한 신문사회를 네. 그리스도교의 평등이라는 것으로 놀라면서 받아들였잖아요. 쌍놈과 양반이 같은 방에서 호용호재하는 거. 네, 네. 우리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에 네. 쌍놈 천주교 신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국이 두 개가 있는데 죽어서 갈 천국과 지금 이 방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양반과 호용호재를 할 수 있느냐. 같이 앉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무슬림들한테 굉장히 강하잖아요. 평등사상. 네, 네. 네. 그래서 더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튀르키예에는 그 서양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와 이쪽에서 간 그 무슬림과의 딱 중간적인 위치에서 그 위치를 하면서 뭐 서로 교류를 하던가 아니면 서로 대립을 하던가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끊임없이 지중해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교 문명과 계속 접촉을 했어요. 네.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과 십자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서로 원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십자군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무슬림과 싸운 거지 무슬림들은 십자군과 싸우는 거를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이라는 그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과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의 반대되는 무슬림들과도 싸웠습니다. 무슬림들이 싸울 때 크리스천들 이용해가지고 같은 편 먹고 쟤를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싸웠었어요. 예, 그걸 갖다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의 싸움이라고만 보는 거는 서양적인 시각이죠. 예,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지중해서 해두고 계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패권을 다 유럽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무슬람은 그 중세의 그 찬란한 문화를 지금 못 이어오고 있는가 막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일단 오스만 투르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철저하게 패배하기 시작한 시작점이 1683년에 네.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을 네. 포위하다 실패합니다. 제2차 포위가 실패한 거거든요. 네, 네. 1차 포위할 때보다는 다르게 2차 포위 실패는요,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는 1699년에 카를로비츠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는데, 네. 처음으로 패자의 입장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1699년이니까 17세기 말이죠. 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예, 보면은. 그리고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알렉산드리아를 침장했을 때 네. 그때 군사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오. 이미 그때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띄게 끝난 거는 1798년이고요. 예. 이미 시작된 거는 1699년에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은 위대한 군주로 생활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요. 유럽 밖으로 최초로 프랑스 혁명 정신을 끌고 나간 게 중동이에요. 그게 1798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슬림 세계가 완전히 밀리죠. 아. 18세기는 완전히 밀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눈에 띄게. 아, 그렇구나. 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이 인도로 들어와 있었죠. 네. 예. 그러면서 19세기 되면 완전하게 무슬림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저희는 경제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 공부한 거하고 딱 닿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시발점이 딱 저희가 느끼긴 저거네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가 생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대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모아지면서 돈이 모이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돈으로 대항해 시대를 펼쳐가는 딱 그 시점하고 딱 맞습니다. 맞대요. 예, 그리고 나폴레옹이 1798년에 왜 굳이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갔냐면 영국의 길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아. 영국이 이미 인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막으려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영국을 뒤에서 치면서 그리고 지중해 길을 만들려고 그때 생각한 게 수에즈운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수에즈운하 나중에 연결되지만 예, 나중에 프랑스가 예. 연결하지만 그게 다 이 시장에 그리고 자원인을 다 보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랬어도 아직까지는 그 유럽이 무슬림 지역에서 먹고 살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석유가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1908년에 이란에서 석유가 터지면서 이제 중동은 완전히 예, 패권이 완전히 패권이 예, 완전입니다. 1908년 석유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게 그거네요. 그 이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 무슬림 문명에서 주식이란 것, 그다음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본이 모이는 게 잘 안 된 게 종교적인 것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요, 주식은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돈을 모으거나 빌려오거나 뭐 이런 거 잘 못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괜찮아요. 예. 주식 투자는 괜찮, 왜냐면 그건 어차피 이자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자 놀이를 못 하게 했지. 네네. 주식 투자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거. 네. 이게 이슬람 문명의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경제적으로 네. 보면 영국이 영국되게 만든 거는 채권을 발행해서 끝까지 갚아서 또 다른 채권을 구매하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붙은 저기 부르주아들이 세금을 딱딱 내주면서 그게 이제 잘 돌아가면서 그렇게 됐다. 저희는 경제사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이슬람의 공동체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호혜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 무슬림 세계에서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을 현재 세계에서 이자 놀이 없이는 현대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네,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 시대는 저는 이제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중간 시대 무슬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제가 그럼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1억 원을 빌리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무슬림인데 네. 돈을 빌려주고 6개월 후에 갚아라 이자까지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이 뭐 자동차를 네. 예. 담보물로? 1억으로 사와요. 제가 그냥 예. 제가 팔아요. 아니 제가 사와요. 1억 원에 1억 원 필요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 차를 1억 원에 사와요. 아, 그 이 사람한테 있어? 네네. 그러면 6개월 후에 저한테 이 차를 1억 5천에 사가시면 되겠죠. 아,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이중 판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는 돈을 딱 묶어두고 돈에서 따박따박 이자 받는 건 안 되지만 거래로 인한 차액은 괜찮거든요. 그 양 한 마리 더 받는 건 상관없지만 예. 현금 캐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아니요. 네. 그게 주는 형식이 판매 형식으로 되면 된다 이거예요. 아, 똑같은 물건을 이거를 제가 네. 각동희님이 갖고 계시는 이 물을 1,000원에 사오고 네네. 안 먹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이거를 1,500원에 파는 건 괜찮다는 얘기죠. 다시 사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액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자놀이를 피하는 편법 중에 하나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이자놀이도 안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금융에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거 안 됐잖아요. 네. 중세 시대에는 네네네. 원래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놀이도 많이 했지만 네. 그러한 이자놀이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맡긴 거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그렇죠. 전문가들이 된 거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네. 그전에는 중간시대, 중세시대 때만 해도 사람이 돈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영혼이 네. 망친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근데, 어, 맞죠.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금융 발전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빠르게 됐었던 것 같고, 네. 무슬림들이 좀 늦었죠. 그럼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은 사실은요. 사실은 무슬림 문화권에서 저한테도 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다 무이자 은행이냐? 아니에요. 이자 은행이에요. 이자 은행인데, 제가 항상 이제, 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무이자 은행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무이자 은행이야? 이자 은행이죠. 이자를 주면서 그거를 이자란 말 안 붙인다고 그래서 이자 은행이 아니냐? 예, 요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이런 그 어떤, 채권 채무, 그다음에 금융 시장 이게 안 돼서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조금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드네요. 사실은 서양을 따라왔는데 네. 왜 그러면 갑자기 무이자 은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무슬림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지켜야지 성구란에 분명히 이전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전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무이자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된 건 아닙니다. 예, 보편화된 건 아니고 그렇게 자꾸만 재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 무슬림 세계도 역시 세계 경제 흐름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 네. 근데 네. 늦었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그 이게 확산 속도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들어도 이슬람 무슬림의 그 아프리카 쪽의 확산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얘기 네.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이슬람이 전 세계 곳곳에 막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무슬림들이 많이 퍼진 세계에서 자연 출생률로 가장 멀리 퍼지는 종교가 이슬람이고 성교로 가장 멀리 퍼지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네. 근데 성교보다는 출생이 더 빠르죠.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네. 무슬림들이 중에 출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210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 무슬림 지역에서도 인구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데, 네. 비무슬림 지역에서 둔화된 거하고 폭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슬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슬림들이 많아지는 거지, 정말 그 숫자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고 뭐 다 하는 그 무슬림들이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상으로는 매일 그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양탄자를 깔고 일하던 사무실에서조차 하루에 뭐 세 번 또는 다섯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저는 야 현대사회 그렇게 바쁜데 그거 지금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무슬림 중에 뉴욕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편견이에요. 무슬림들이 다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네. 퍼센트로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중동 지역에서 모스크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라고 볼까요? 한 20%라고, 젊은 사람들이 한 20%라고 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많고요. 네. 근데 무슬림들도 우리가 늘 하는 짓은 무슬림들 똑같이 우리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네네. 그렇게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슬림도 이 나라에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99%가 무슬림이다. 뭐 90%가 무슬림이다. 무슬림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루에 다섯 번 예배 다 하고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와서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게 모든 게 정말 숨도 안 쉬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런 종교 전통이 오히려 되게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게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슬림 세계의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경제다.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사실은 여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슬림 지역 국가에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거나 그러면 사회 불안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또 대다수의 무슬림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안 됐거든요. 그 야당을 탄압하고. 그러면 누가 또아리를 틀겠습니까? 극단주의, 원리주의가 또아리를 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슬림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안 돼서. 민주주의가 안 돼서. 사실 뭐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안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딱 찰떡궁합이 민주주의죠. 네. 네.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불가능한 거죠. 한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만 더 창조적으로 무엇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 민주주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어느 정도 국가 경제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국가 주도의 경제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네. 자유로움이 있어야죠. 제가 축구 제 친구가 축구 전문가여서 제가 한 수년 전에 2002년쯤에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니 축구라는 게 그냥 11명 팀을 꾸려놓고 한 3, 4년 죽으라고 기계적으로 훈련시키면 그 월드컵 우승 못하겠냐. 4년 동안 5년 동안 발 맞췄는데 그랬더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봤자 아마 아주 잘해봤자 4강일 거다. 왜? 그랬더니 축구는 창조적인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하면 8강이나 4강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승하는 나라들은 허를 찌르는 창조적인 플레이가 되고 창조적인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는 개개인이 자유로움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한국 선수들의 서열 문화를 깨려고 그랬다. 서열 문화를 깨야지만 창조적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직의 문화에 있으면 내가 패스를 주기 싫어도 눈치 보고 패스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경제가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네. 그래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도 그런 게 돼야지만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역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2002년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소속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그 선수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대학 선수 출신이 하나도 없다. 아, 소위 말하는 그 연고 네. 출신이 적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학의 선수들은 없고 다 실력으로 뽑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축구가 안 되듯이 축구 우승 못 하듯이 경제도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무슬림 국가들이 사실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양을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히려 이제 음마 문화 라는 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나가기가 오히려 더 쉽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 자유가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번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고 그렇게 가면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정치가 다 권위주의예요. 무슬림 국가들 거의 다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트리키에도 권위주의 국가고요.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지금 제일 난데 인도네시아도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를 이슬람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튀르키예는 빼고 있거든요. 에르도안이 지금 아주 네. 독재자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슬림 국가들이 무슬림 다수인 국가들이 정치적인 자유가 부족해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 자유가 부족할 거고 그래서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다. 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터키가 오히려 약간 굉장히 자유로웠던 나라가 조금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사실은 에르도안 자체가 이슬람주의자입니다. 이슬람으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터키의 트리키의 세속주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네. 아마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말은 케말 파샤의 그 트리키의 공화국의 정신을 잊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따뜨르 그 케말 파샤 말씀하신 네. 거죠. 그 사람이 세속주의를 가지고 와서 네. 저기 트리키예를 아주 현대화시켰던 사람이죠. 네. 물론 아따뜨르크에도 명함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극단적으로 하긴 했어요. 네네네. 극단적으로 하긴 해가지고 이슬람 믿는 거를 마치 그냥 죄악시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오게 된 게 에르도안인데 네. 에르도안의 꿈은 다시 트리키예를 저는 이슬람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그 지지자들은. 예. 그러니까 종교국가 같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란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이슬람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게 트리키예예요. 그 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에르도안 정부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고 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투표해서 잘...
계속 당선돼요.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네요. 신기하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인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튀르키예의 세속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종교를 탄압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네. 예. 에르도안의 지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커요. 원래 그 모슬렘들은 술을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는 한번 가봤는데 맥주집까지는 있더라고요. 네, 맥주집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못하게 하겠네요. 이제는 점차. 뭐 지금 못하게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뭐 하나 하나 바꿔간다면 에르도안이 계속 집권하고 이런 분위기로 쭉 간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튀르키예에도 세속주의로 중요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싸우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젊은 사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술을 잘 마시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술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술 없애는 건 되게 반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없다 그러면 그냥 뭔가 자유로움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네. 사실 술 맥주 한 잔이면 얼굴 빨개져서 못 마십니다. 네, 네, 네. 예, 그런데 굳이 그까지 없애면서까지. 예. 마지막으로 그 할람이라는 게 있고 또 하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할람이가 하람. 예, 그래서 요걸 좀 알아야 또 이슬람 문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이슬람에서는 정결하기만 하면 정결하기만 하면 이슬람 신앙의 50%를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결하면 깨끗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할랄이 깨끗한 거고요. 네. 하람이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합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랄은 깨끗한 거를 먹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못 먹는 겁니다. 그걸 하람이라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되니까 그걸 할랄이라고 그러고 하람은 깨끗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행동해야 될 것은 할랄을 하면 허용된 거고요. 하람은 금지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먹는 거로 따지면은 꾸란에서 먹지 말라는 게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체를 먹지 마라. 동물의 사체. 예를 들면은 정상적으로 잡지 않았는데 죽은 고기들 있잖아요. 뭐 내 앞에서 갑자기 뭐 사슴이 맞고 죽었다. 어디를 박고 죽었다. 그럼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피 먹지 말라. 그리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알라의 이름으로 바치지 않은 거 먹지 말라. 도사를 알라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빨리 향해서 피를 빼고 먹는 거거든요. 네 가지를 먹지 말라고 꾸란에 적혀 있어요. 그 옛날로 따지면 대부분 또 더운 동네에서 위생 문제하고도. 예, 맞습니다. 위생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당연히 베이컨, 햄, 소세지 안 먹겠죠. 피 안 먹으니까 선지자국 안 먹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파생되는 거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하람이고 먹어야 될 건 할랄.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금지된 게 있고 허용된 게 있죠. 예, 금지된 거라면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중에는 모든 의례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해도 되고요. 단식 안 해도 되고요. 네. 예. 그러면 남자가 남편이 아내가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가 생리를 한다?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할랄 하람이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게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무슬림 사회에서 보면 오른쪽이 깨끗한 쪽이고 왼쪽이 더러운 쪽이에요. 왼손잡이도 기분 나쁘겠네요. 네, 왼손 별로 저기 권장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모스크 들어갈 땐 깨끗한 곳이잖아요. 오른발부터 들어가고.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니까 왼발부터 들어가고. 예. 그리고 소변을 본 다음에 남성들도 소변 나오는 부분들을 물로 닦아야 되고. 네네네. 네. 뭐 이런 정결 의식이 대단히 강조가 돼요, 무슬림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해요. 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중세에 패스트 이런 거 없었겠네요.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렇죠. 유럽과는 달리.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덕분에 크리스천들이 그러는 건데 예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제자들이 아무거나 먹는 걸 굉장히 불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예수가 뭐냐면 너한테 들어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나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교의 정신이거든요. 네네네. 그리스도교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요.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의 근본 정신을 물었어요. 네네. 예수의 혁신이 그건데 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법을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근본 정신을 물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근본 정신을 물어서 법을 지키는, 세세하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유일신교지만 셋이 이렇게 달라요. 네. 그래서 할랄, 하람은, 할랄은 말 그대로 허용된 것, 네. 하람은 금지된 겁니다. 네네. 네. 네. 아.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이슬람, 무슬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무식하고 잘 모르고, 중세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인류사의 그 문명이었고, 문화였고, 역사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무슬림들이 그 부분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더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 19세기가 되면 무슬림들이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질문을 해요. 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발전을 못했죠. 네. 그때, 알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하겠는데요. 야, 서양 문화 받아들여라. 그 사람들이, 야, 그거 이교도 문화인데 왜 받아들여?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야, 그게 왜 이교도 문화냐? 우리가 전해준 거다. 우리가 전해준 거기 때문에, 서양의 기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교도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되찾는 것이다. 그게 19세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미 그때는 뒤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걸 우리 걸 되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무슬림들이 서양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네.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그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뭐 저는 이제 지도를 펼쳐가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거 어디였지 보시면 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우리 박현도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중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시는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